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이번 주 우리가 기다렸던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전해질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린 가운데 여전히 그 기조는 유지를 했어요. 그리고 FOMC 내용이 발표된 이후에 좀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위원님도 지켜보고 계셨죠? 네, 오늘 뭐그 새벽 4시부터 조금 보긴 봤는데요. 예상했던 수준에서 저는 뭐 바뀐 말은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보면 그 제롬 파월 의장의 어떤 멘트 그리고 FOMC의 결과문 발표는 내용이 조금씩은 바뀌었고 단어에 사용하는 거가 좀 바뀌었죠.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비교급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약간 더 좋아진다 할 때, more, I'm strong 하면 strong 거 이런 거 있죠. 그런 말은 조금씩 나오고 빈도가 많아졌지만 어떤 그런 기조 자체가 크게 바뀐 적은 없습니다. 여하튼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결론은 3대 지수 오늘 모두 반등했고요. S&P 500, 다우지수도 최고가로 갔고요. 끝났고요. 특히 다우지수는 오늘 사상 처음으로 3만 3천 포인트 위에 깔끔하게 올라오면서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러셀 2000도 올라가고요. 금값도 최근 들어 조금 반등을 하면서 1750달러 뭐그 수준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초 대비로는요. 다우지수가 9%가 올라왔습니다. 정확히 보면 오늘까지 9.24%가 올라갔습니다. S&P 500도 7.4%가 상승했고요.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월요일날 나스닥이 이제 고점 대비 10%나 떨어졌었는데요. 나스닥도 이제 연초 대비 6.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저는 견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큰일 났다, 뭐 많이 힘들다 하신 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이제 너무 한두 종목에 집중돼 있거나 아니면 너무 이제 큰 기대를 갖고 갔던 것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약간 좀 손해가 커져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시장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섹터별로 보면 어저께는 상당히 조금 쉬었던 소위 그 경기 민감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대표되는 에너지, 금융주, 소재, 산업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 어저께는 상대적으로 강하게 올랐던 것이 기술주인데요. 오늘 이런 것들이 약간 소강상태로 빠졌습니다. 이제 그럼 왜 어떤 일이 벌어졌냐는 것인데 역시 가장 핵심은 제롬 파월 의장의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런 거죠. 아까 제가 비교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더 강한 경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강한 더 강한가 표현을 썼고요. 인플레이션도 약간 더 높아졌다. 하이어 아니면 스트롱고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렇지만 결론은 뭐다?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줬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이기 때문에 바뀔 수는 있죠. 정말 더 경제가 좋아지고 인플레가 심해지면 좀 조정하겠지만 지금 현재 스탠스로 보면 금리 인상이 없을 거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제 2021년 금년의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실업률의 전망도 상향시키거나 실업률 하향시켰습니다. 언제 대비? 작년 말 대비 쏟아냈는데요. GDP 전망을 4.25%에서 6.5%로 올렸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더 강하다는 얘기하는 거가 있고요. 실업률은 상당히 의미 있습니다. 5%에서 4.7% 내려놨는데 사실 4.7%만 하더라도 완전 고용입니다. 다만 작년 팬데믹 이전에는 3.56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아직 멀었지만 5%만 하더라도 미국 경제는 상당히 좋은 거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에 대한 해석이 중요할 텐데요.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수석 투자 전략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와 시장이 바라던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를 오늘 해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나 인플레이션, 자산 가격 이런 것들의 상승에 상관없이 통화 정책은 상당 기간 우호적일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해석할 수 있게 해줬다는 것 측면에서 보면 시장이 원하는 말을 그대로 얘기해줬다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파월 의장의 FOMC 회의 결과 발표 이후에 시장이 좀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파월 의장의 발언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안 네. 그래도 저도 이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리 노래를 한번 불러드리고 싶더라고요. 힘을 내요, 슈퍼 파월. 이 파월 의장의 발언 조금 더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 내용의 변화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뭐 stronger, 조금 더 강한 이런 표현들 어떻게 보면 언어 유희 아닌가요? 뭐 어쨌든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일관된 흐름이죠. 그렇지만 뭐 언어 유희라고 할수 있지만 한번 발표문이 나오면 단어 뭐 바뀐 거 들어간 걸 항상 그 언론에서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발표문이나 인터뷰에서 질의응답해서 하는 거는 진짜 뭐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정제되고 준비된 말이 저는 그대로 항상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기준금리 인상 같은 통화정책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이분의 얘기입니다. 확고하고도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2% 이상 지속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이 약간 문장이 바뀐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멘트가. 그동안에 보면 상당 기간이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상당 기간 금리가 2% 이상 유지돼야 된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썸타임이라는 얘기를 자주 썼는데 오늘 그거보다는 좀 더 확고하고 좀 더 지속적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어느 게 더 강한 표현인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금리가 올릴 게 없다라는 것을 상당히 메시지를 전 줬다고 보고 있고요. 그에 대한 배경은 너무나 명확한 거죠. 누구나 다 얘기하는 백신 접종이 빨라지고 있고 일상활동에 대한 재개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고용시장 좋아지고 경제환경의 개선이 기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다음 말이 중요한데 그렇지만 기대를 넘어서 기대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기대지만 직접 자기가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다 기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업률도 낮아지고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는 것이 기대인데 그 기대를 확실하게 제가 눈으로 봐야 되겠다. 그때까지는 자기의 이런 스탠스나 이런 생각에 대한 기준을 바꿀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했고요. 다만 이제 점도표라고 있습니다. 점도표는 이제 연준 위원들이 올해면 올해, 내년이면 내년 후년까지 예상되는 금리 수준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객관적인 각자의 시각을 적는 건데 전체적으로 18명이 지금 표를 찍는 뭐라 그럴까요? 어떤 권한이 있는 사람인데 네. 이게 보시면 뭐 어렵지만 제가 그 노란색 가만 뻔한 것 같아요. 노란색만 보시면 되겠는데요. 2020년까지는 전부 다 그냥 바닥에 있습니다. 그 그림 모습 다 바닥에 깔려 있고요. 2021년은 서너 명이 좀 위에 오가 있고요. 2023년에 보면 조금 몇 명이 더 위에 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보면 작년 말보다 그리고 작년 말보다 지금 올해에 대한 내년에 대한 금리 인상은 한 3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전망하는 거가. 그 후년 같은 경우에는 2명 정도 늘어났지만 절대치는 여전히 현재의 제로금리 수준에 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가 전반적인 시각이다. 다만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겠죠. 진짜 좋아지면 조금씩 늘어나서 막상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할지 정말 경제가 불같이 활화를 하면 금년 말에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이 그림이 점도표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점도표를 주목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주의 깊게 봤었는데 2023년까지는 금리를 유지한다라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주식시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고 그다음에 시장 내에서도 움직인 종목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디즈니, 맥도날드, 플러그 파워 등등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짚어주시죠. 디즈니랜드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거요. 4월 1일에 부분 개장 얘기했었는데 오늘 이제 CEO가 직접 얘기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플로리다도 마찬가지인데 4월 30일 날 공식적으로 개장, 재개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오늘 좀 소폭의 반등이 있었는데요. 계속 확인되지만 디즈니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디즈니의 주주가 이건 아닌 건 간에 그런 경제활동 제거의 주에 항상 그 탑에 있는 주식이다. 그래서 항상 유념하시라고 좀 보여드리겠고요. 늘 말씀드린 같은 부류가 있습니다. 가다 보면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맥도날드도 그렇죠. 가야 되고 콜라도 마셔야 되기 때문에 다 같은 묶음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겠는데요. 오늘 도이치뱅크에서 중립에서 매수를 올려놨습니다. 맥도날드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 244달러 제시하면서 주가 오늘 나름 크게 반등했고요. 플러그 파워는 이제 국내에서 주식하시는 분들도 특히 서학개미분들이 많이 관심 있는 거로 그랬죠. 알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기업 하나도 뭐 투자했다라고 내가 들은 거로 알고 있는데 여튼 회계 잘못을 자기네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를 다시 제출하겠다는 얘기하는데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니죠. 그게 뭐 심각한 뭐 사기성은 아닌 거라고 알고 있는데 여튼 자기네가 했던 기준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얘기했는데 여튼 주가는 재미없죠. 그래서 오늘 8%까지 급등했고요.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주택 건설 업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레나인데요. 상당히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 오늘 10% 이상, 14%까지 오늘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가가 났습니다. 주택 시장은 여전히 미국 내에서 핫하죠. 핫하죠. 네. 네. 다만 이제 있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약간 뭐 네. 슬로우할 수 있지만 지금 금리는 여전히 낮기 때문에 여전히 핫한 시장이 되겠고요. 또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그런 거죠. 캘리포니아 LA에 살고 있는 분들은 디즈니랜드 그냥 차 타고 한 2시간이면 내려가니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플로리다 있는 것도 그쪽에 있는 분은 서너 시간이면 가지만 그 멀리 있는 사람 대부분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면 멀리 2박 3일 차를 타고 가야 되면 그 예약을 하려고 하면 어딘가 찾아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2주, 한 3주 전에 했던 건 저는 이제 부킹홀딩스를 얘기했는데 똑같은 거가 익스피디아인데요. 이런 게 왜 올라가겠습니까, 지금 이거?
다 같은 시리즈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급등하는 모습. 일단 디즈니랜드 가려면 항공편 예약해야죠. 호텔 예약해야죠. 그렇죠. 익스피디아로 편하게. 예, 익스피디아나 부킹홀딩스 이렇게 되겠죠. 두 군데 아니면 뭐 에어비앤비에서 예약하는 것 같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따로따로 해석할 필요가 없고 이게 왜 올라가? 물어볼 일이 없어요. 너무나 잘 생각하시면 공감이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작정 따라하게 뭐 종목 그런 거 뭐 제가 무슨 재주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런 세상의 흐름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패키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여러 번 저희가 이런 번 소개해드렸고 이제 여러분들 그 이런 팬덤이 있고 나면 뭘 하겠냐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행도 가고 이제 만남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매치그룹 이런 거 아닙니까? 매치 것도 말씀드렸고 여성 위주로 가는 거가 범블 이런 건데요. 근데 매치그룹 같은 것들도 다시 주가가 좀 조정받은 이후에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매치그룹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때문에 외출을 못하니까 이 온라인상에서 매치를 원했던 거지 이제 외출을 하게 되면 오히려 바깥에서 만나고 싶기 때문에 매치그룹의 이용량은 오히려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남녀가 아니면 친구끼리 어떻게 만나냐는 거죠. 그냥 길 가다가 만나나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럼 뭐 사세가니까 제가 말은 안 하겠지만 각자 다르시잖아요. 길 가다가 그냥 새로운 남자 여자를 길거리에서 만나는 분도 계시겠죠. 방송에서 그렇게 만나서 결혼하신 분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대부분에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구한테 소개를 받거나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한번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어떻게 남자 여자가 만나냐는 물어보면 압도적으로 1위가 거의 45% 수준이 여기서 만나거든요. 데이팅 앱에서 만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하나 더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던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또 관심 갖고 계시고 뭐 저희는 그냥 객관적인 수치만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는데 오늘 밤입니다. 한국 시간 오늘 밤부터 소위 락업 물량이 풀리는 거가 있죠. 쿠팡이요. 쿠팡이 오늘 주가 또 아주 급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8%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35달러에 지금 이게 처음에 IPO가 됐는데요. 이게 43달러? 오늘 끝났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 락업 물량이 해제되는 조건은 그 35달러 가격 이상에서 나올 수 있는 조건을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 참고해서 여러분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쿠팡에 대해서는 락업 물량이 해제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아까 다시 그 FOMC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덕분에 그 덕에 기술주 사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좀 최근 들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영향을 받았는데 이제는 숨통 트이고 좀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기준금리랑 이제 실세금리랑 약간 다르거든요. 네. 그렇지만 금리는 그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추세는 어찌 보면 불가피하다라고 일단 먼저 좀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 보여요. 최근에 한 6개월 동안이요. 한 9월, 10월부터 상대적으로 기술주가 좀 부진했습니다. 기술주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제 금년 3개월은 재미가 없었다는 걸 여러분 아실 텐데 그래서 제가 비교 섹터별로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는데 아마 여러분 생각하던 것과 약간 다른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S&P 500이요. 첫 번째 칼럼은 작년 9월부터 금년 3월 6개월 동안의 흐름인데요. 최근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보면 18%가 전체적으로 S&P 500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 거 보시면 최근 3개월 동안에 보면 5%가 올라갔는데 20일 예상 실적 기준 PR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S&P 500 전체가요. 21배입니다. 이제 기준이 되겠는데요. IT는 같은 기간에 13%와 1%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3개월 동안 5% 시장 올랐대 여기는 1%밖에 못 올라갔고요. 에너지는 같은 기간에 14%, 금융주는 17%, 산업주도 8%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커뮤니케이션이나 IT는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했는데 문제는 IT 주식이 상대적으로 재미없는 반면에 이익점만 계속 상향됐고요. 반면에 산업재나 이런 쪽은 주가가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PR 기준을 보면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지금요. 금융주는 한 15배니까 여전히 싸지만 상대적으로 자주 말씀드렸던 에너지와 산업재가 24배, 23배이기 때문에 얼추 보면 IT나 커뮤니케이션이랑 갖다 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이걸 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IT 갖고 계신 분, 속상하신 분 계시겠지만 지금은 가격이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여러분들 물량을 괜히 웬만한 주식이라면 그냥 갖고 가시라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시기적 로테이션의 흐름은 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런 IT나 커뮤니케이션 주식에 상대적 관심이 커질 가능성을 좀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이게 순간적으로 크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진중하게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련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그 아주 이상한 개별 주식 말고요. 소위 팡이라든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대표적인 주식들 몇 가지만 보여드리면 매출 증가율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매출 증가율도 마찬가지, 순현금 흐름 증가율도 마찬가지, 목표 주가의 괴리만 보더라도 이걸 따라올 것이 없습니다. 매출 증가율만 보더라도 올해 내년 모두 20% 정도 평균 이상의 매출 증가율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지금 15% 이상 나오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순현금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현금도 아마존 같은 경우 앞서도 요즘 부진하다 그랬는데요. 순현금 보면 올해 34% 내년에 50% 가까이 늘어나거든요. 아마존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좋은 회사인데 약간 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표 주가가의 개지율도 제일 낮은 게 알파벳이 13%고요. 아마존이나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 등은 20에서 뭐 35%까지 괴리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거 갖고 계신 분은 너무 머리 아파하실 필요 없겠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외신을 통해서 아마존은 지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기사 내용을 접했었고 섹터별로 어느 정도는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에는 기술주가 뭐 좀 너무 강하게 올라왔다 싶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균형이 잡힌 그런 주식시장의 판을 보시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개인당 $1,400의 보조금 지급. 사실 우리가 네네. 이런 현금 흐름들이 모두 다 유동성 시장이죠. 이 위험 자산 뭐 시장으로 흘러 들어올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어제 안 그래도 제 동생도 이제 $1,400 받았다. 그래서 이걸로 뭐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뭐 그 기술주 몇 개 산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런 얘기가 많던데 원래는 이제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목요일에 현금 지급이 가장 많아져서 이때 네. 현금 유입량이 굉장히 크게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거든요. 관련해서 위원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실까요? 그 제 의견은 뭐 제가 미국 사람도 아니고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저 의견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저는 이제 다양한 요즘 보면 IB에 대해서 다양한 설문조사를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 여러 군데서 진행하고 있죠. 네, 다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똑같죠. 1,400달러 다 나눠줬단 말이죠. 그래서 뭐 4인 가구 하면 뭐 6,000달러도 받으면 우리나라 돈은 뭐 700만 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엄청 많은 돈이죠. 많은 돈이면. 그래갖고 어디다 쓰겠냐 그러면 과거에 두 번을 줬었잖아요. 이번에 거의 비슷할 거라 보고 있는데 저축하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저축하는 사람. 저축이요? 예, 저축률이 상당히 높아서 이번에도 저축하게 되는 사람 꽤 있고요. 물론 거기서 이미 투자를 하는 분들은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투자 비중이 전체에서 보면 뭐 많다고 하는 거는 주식하는 사람의 얘기고 뭐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에서 30% 정도가 투자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산층 이상 여유가 있는 분은 투자 비중이 높겠고 여유가 좀 별로 없는 분들은 투자 비중이 적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떤 거냐는 거죠. 어떤 거를 가겠냐는 건데 이 그 설문조사마다 다 드리는데 오늘 제가 미주증권의 설문조사를 해드리겠는데요. 딱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1,400달러 중에 한 400달러 정도가 투자를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딱 이거 아닙니까? 우리 제가 한국말로 표현하면 꽁돈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여유가 있는 분들에 하면 이거 쉽게 해서 투자할 때 이거 날려도 상관없다라는 분이 있다 그러면 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이걸 갖고 예를 들어서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을 한 주에 살 수도 없지만 하여튼 이런 크고 무거운 주식을 살 거는 아닐 것 같아요. 만약 없어도 된다는 생각하면 그럼 약간 투기적인 거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비트코인이죠. 코인 시장이죠. 그래서 여기가 오늘 보면 빨간색이 그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의 전체에서 보면 61%가 비트코인을 가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날리더라도 뭐 잘 안 해봤던 사람도 하도 그러니까 뭐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날려버리면 할 수 없지. 나라에서 준 돈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다들 넉넉한가 봐요.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없다도 생각할 수 있다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우량하고 중후방대한 주식보다는 이런 거 할 거라는 생각이 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적은 돈으로 훨씬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큰 베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네, 그런 맞습니다. 매력도가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6대 4 정도 나온다. 그래서 6이 비트코인, 4가 주식이라고 좀 그렇게 설문 결과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건 그 얘기고 여하튼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오늘 또 중요한 오늘 그 월가가 정말 그 미국이라는 금융 시스템이 생긴 지 처음에 중요한 뉴스가 있기 때문에 전해드리는데요. 모건 스탠리가요. 대형 IB 주식에서 최초로 고객들한테
비트코인 자산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포트폴리오를 제공을 하기로 했거든요. 원래는 이전에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었잖아요. 아, 그리고 그렇죠?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에서 일단 야라가 노트 형태로 나온다거나 일부 네. 파생 상품의 지수를 만들거나 이런 걸 했었지만 고객한테 일단 포트폴리오에서 물론 어떤 위험 자산을 선호한 사람들 때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뭐 10억 중에 예를 들어서 뭐 2억은 비트코인 하시라 해도 돼. 이런 거를 제시해 주는 거는 역사상 처음이 오늘 이제 발생했는데요. 최소 200만 달러 자산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은행이나 펀드 포트 그 뮤추얼 펀드나 가입하시려면 본인 성향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형식적으로 하지만 미국에서 이런 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1시간 이상 걸립니다. 뭐 만나서 직접 얘기해야 되고 온라인에 살 수 있는 성질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알기엔 지점장 승인까지 나야지 이제 위험 분류로 들어가는 사람이라서 쉽지 않습니다만 여하튼 기존 고객은 200만 달러 있는 분들이면서도 위험에 대한 노출이 가능한 분들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게 했고요. 20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20억 원 정도 20억 원이고요. 신규 고객은 500만 달러에 있는 사람은 해줄 수 있다 얘기했는데 여하튼 처음이자 중요한 일이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다만 이게 절대 다수 의견은 아닙니다.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완전히 반대 얘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투자할 이유, 갖고 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단지 투기적 목적 외에, 투기적 목적이면 우리가 할 말이 없지만 자산의 가치로서 보유할 이유는 1도 없다는 그런 완전히 상반되는 의견도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판단은 오롯이 이제 시청자분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장에서 더욱더 주목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체크는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MT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